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뉴스입니다. 올해는 3.1운동이 발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3.1절을 맞아 안양시에서도 자랑스러운 역사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 소식으로 이번 주 안양 뉴스 시작합니다. 안양시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3.1절이었던 지난 1일 시청 광장에서는 광복 회원과 보훈단체, 일반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억, 미래, 희망을 위한 기념식이 개최됐으며 3.1운동 및 독립정신을 느껴볼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전시회도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이날 오전 최대호 시장은 광복 회원들과 함께 보훈 광장을 찾아가 애국 지사들을 참배했으며, 지난달 20일에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유일한 생존 애국 지사인 김국주 애국 지사 자택을 찾아가 직접 위문했습니다. 한편 3.1운동과 건국 100주년을 기념한 민족 하나 통일 강연회가 5일 시청 강당에서 마련되며,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의 업적을 그린 뮤지컬 광야가 9일 안양 아트센터 무대에 오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